안녕하세요.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. 여기는 잠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, 네,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2023년도 하반기, 네, 집장만 하게 되는 사람, 띠와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반기 때 너무 좋죠. 지금 경기가,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렇죠.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.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? 더욱더 안 좋죠, 이제 지금. 그래서 지금 매물은 많이 나왔으나 사고 들어가고 팔고 전세 뭐 이렇게 유동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. 유동성이 없다. 근데 이제 살 사람은 사고, 네, 팔 사람은 팔고 자기 운에 맞게끔 틀려지겠죠. 그래서 정사생 47살 뱀띠, 이사를 가든지, 네, 전세를 가든지, 집을 사가지고 가시든지, 어떤 하반기 때는 분명하게, 네, 10월달 안으로 됩니다. 10월달. 이거 얘기해도 돼요? 그 다음에 10월달 가시는 분이 있고, 또 11월달에 가시는 분이 있고, 12월달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집이 지금 한참 다 내려갈 때로 내려갔잖아요. 내려갈 때로 갔지만 약간 반등을 해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반등을 해서 또 올라갈 때. 또 올라갈 시기에 또 그거를 또 잡는, 우리 심리가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 없는 분들, 집을 내가 꼭 저기 뭐 이사를 가야 할 사항,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. 그래서 문서를 잡는 형국이다. 그래요. 정사생 뱀띠들. 문서 꼭 잡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네, 하반기 운세는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대박나시고, 또 이제 다시 서울 앞으로는 이 부동산 좀 얘기해도 될까요? 부동산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, 아직까지는 이제 서울 장안에는 이제 뭐 그렇게 크나큰 뭐 떨어졌다 뭐 이렇게 또 유동성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꽝꽝 묶였던 금전 부자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그런 분은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. 풀기 시작을 합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뭘로 가겠어요. 이제 부동산 아니면은 뭐 아직까지 땅이 있잖아요. 앞으로는 이제 뭐 밑에 남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나크게 볼 수가 없어요. 앞으로는 북쪽입니다. 북쪽. 네, 이거 얘기해도 되나? 북쪽으로 이제 뭐 땅을 사신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러신 분들은 그쪽이 참 좋습니다. 네,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가서 하시면은 아마 이익도, 네, 플러스 이익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한 만큼의 뭐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, 그죠?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이민생 62살 범띠, 아주 운 굉장히 좋아. 하반기 때 하늘을 날러 하늘을 날르듯이 참 좋습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예지력이 밝으신 분들이 많아요, 이 범띠들이. 그래서 고집도 세고. 근데 이거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, 이 범띠들이. 밑바닥에 있는 걸 최하 밑바닥에 있고, 날르는 사람은 하늘을 날른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투자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, 아니면은 뭐 내가 뭐를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, 뭐 집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뭐 건물을 투자를 한다든가, 집을 투자를 한다든가,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든가, 뭐 땅을 투자를 한다든가, 하반기 때는 어느 곳에 투자를 하셔도 이 예지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딱 보입니다. 이렇게 척척 딱 보여요. 아, 이거를 사면은 내가 조금 괜찮겠다, 네, 이익이 발생하겠구나,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구나, 그게 벌써 다 이 범띠들 62살은요 이게 참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하반기 때는 아마 문서가 몇 개씩은 꼭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신축생 63살 소띠,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죠, 7-8년 동안. 네,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는 그냥 잘 오셨어요. 근데 하반기 때는 문서가 금전이 들어오고 문서가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래요. 그래서 나쁜 문서는 다 나가고, 네, 나쁜 문서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잖아요. 문서도 내가 법원에 뭐 이제 뭐 변호사에 뭐 어떠한, 그것도 문서잖아요, 그죠? 그건 나쁜 문서잖아요.
나쁜 문서는 다 나가고 좋은 문서가 다 들어온다 그래. 그래서 이 예지력이 강하고 높으시고 조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한없이 도와줄 거라는. 옛날에 그러잖아. 묘자리 잘 쓰고 조상에서 도와주고 뭐 하면은 뭐 조상에서 도와주기를 하면은 무궁무진합니다. 이런 분들.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는 금전도 들어오고 기다렸던 금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서도 좋은 문서를 내가 갖고 간다. 들어오는 문서예요. 나쁜 문서로 내 보내고 좋은 문서는 내가 갖고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래. 참 좋습니다. 화이팅 하시고요. 내년에는 더 좋습니다. 소띠들. 네. 그래서 조상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친척 뭐 외가 친가 뭐 이런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이런 조상한테만 잘하시면은요 떼부자 되십니다. 떼부자. 그 다음에 건강하시고 건강을 해야지만이 돈만 있으면 못해요. 건강이 나쁜데. 그죠? 내 건강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냥 관리를 잘 하시고 가시고 뭔가가 밀어주면은 조상에서 미시는 분들이거든요. 미는 거를 내가 받아먹을 능력이 있어요. 받아먹을 능력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옵니다. 그러니까 떼부자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문서 화이팅 하시고 네 참 좋습니다. 웃음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하피하피하고 그러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기해생 65세 네 문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지 마세요. 네 하반기 때 있잖아요. 무조건 그냥 뭐라 그래 기계 뭐 이렇게 땅 이렇게 미는 도로 뭐라 그래 그거 밀듯이 네 그냥 저기 밭 가는 기계에 판판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걸로 밀듯이 이제 쭉 밀고 나가세요. 괜찮습니다. 굴곡 없습니다. 굴곡. 돈은 어차피 네 들어오실 걸랑요. 들어오시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네 신뢰감 가고 같이 혼자 하면 돈 다 나갑니다. 혼자 하시면 돈이 다 나가요. 금전도 나가고 그 다음에 문서도 못 잡아요. 그러니까 아주 저기 신뢰감 가시는 분, 친구 아니면 형제 뭐 이런 뭐 진짜 몇십 년 동안 진짜 사기 안 받 알잖아요 이제 뭐 성품이 좋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의논하세요. 같이 가세요. 혼자보다 둘이 낫고 네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. 셋은 바가지가 깨지죠. 네 한 분만 신실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. 그런가 그런 분하고 의논해서 가시면 절대로 사기도 안 맞고 금전이 나가지 않고 금전이 네 어때요? 재물이 차차차차차차 상승을 한다. 아주 모아진다. 금전이 대박이고 아주 좋습니다. 몸만 관리 잘하세요. 몸만 관리 잘하시면 아주 이제 탄탄대로 가시니까 하반기 때는 문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. 네 기회생 돼지띠 네 문서 많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문서를 많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막 잡는 게 아니고 저기 규모 있게 예 하나를 잡아도 어떤 사항인가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죠. 네 여기다 투자를 해도 여기다가 내가 잡고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그거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기해생 그 다음에 소띠 뱀띠 범띠 네 개의 띠 말씀해 드렸습니다. 아주 문서가 대박이 나고 집장만 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잘 장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많이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집값이 지금 하락이 돼 있는 상태니까 잘 골라서 사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. 네 실령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